저는 주식회사 금성 FAENG의 대표이사 강명효입니다. 저희 회사는 1997년에 우리 법인 회사로 출발해서 지금까지 공장 자동화에 필요한 여러 가지 FA 기기를 취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 팩토리에 필요한 이런 시스템 사업도 같이 하고 또 여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그 교육 사업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금성 FA는 우리 회사 나름대로의 개발 제품도 취급하고 있고 또 일본의 나고야에 있는 한국 미쓰비시 전기 주식회사 제품도 같이 취급하고 있으므로 앞에 여기 여러 가지 이제 FA에 필요한 검사 장비라든지 또 여러 가지 그 FA 운용에 필요한 첨단 이런 그 시스템 장비들이 있는데 잠시 후에 소개도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폐전기 진동 진단 진동 솔루션 기계라고 이제 모터가 돌 때 요 센서를 부착해가지고 어느 부분이 문제가 있나 이제 찾아내는 키트인데 요 보시면 이제 커플링 쪽에 지금 센서를 연결해가지고 요 이제 커플링이 만약에 문제가 생겼다 이제 진동으로 이게 파악을 해가지고 문제가 있다 없다 이걸 바로 이 화면으로 띄워주거든요. 진동 진단할 때 회사 보전 쪽에 쓰시거나 이럴 때 빨리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빨리 찾아내고 교체 바로 빠르게 가능하고 유지 보수가 쉽죠. 보시면은 이제 이쪽에 이제 임계치를 정해놓고 임계치가 넘어가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요 에러를 띄웁니다. 에러 띄운 거 보고 대응을 바로바로 할 수 있으니까는 이게 아주 좋은 기계고 알람 발생했을 때 요 화면 보고 더 빨리 또 대처를 할 수가 있고 뭐 커플링, 베어링, 모터 최대 16개까지 센서를 부착할 수 있으니까 아마 감지하기에는 진짜 최적의 장비라고 보시면 하고 센서 모니터링하고 이쪽 이렇게 보시고 다행히 되는 거 보고 카메라 레코더 키트라고 데모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공장 돌아가다가 이제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여기 보시면 이제 요 디바이스가 움직이다가 어디에 문제가 생기면은 녹화를 하라고 해 놓은 겁니다. 블랙박스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세팅을 통해 가지고 뭐 문제 생겼을 때 앞에 몇 초, 뒤에 몇 초 이렇게 녹화를 해라고 이제 요 구간을 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구간 정해 놓으면 녹화가 시작되면 이쪽이 이제 구간이 시작인데 이제 앞, 뒤로 30초 앞에 5초라고 지금 설정을 해놨거든요. 여기 가서 보시면은 여기 문제가 생겼는데 플레이를 시키면은 이제 그때 상황이 이렇게 녹화가 된 게 이게 뜹니다. 이제 이건 이제 카메라 없을 때도 가능한데 이제 카메라까지 부착해가지고 요 어느 시점에 시간에 뭐가 어떻게 됐다고 이제 이거 화면도 이제 돌려볼 수가 있으니까는 더 정확하게 찾아낼 수가 있는 거죠. 문제 있을 때 예, 이거는 이제 E800 시리즈 최근에 나온 거고 이게 이제 그냥 기본 이게 이제 이더넷 기능이 있는 겁니다. 이더넷 기능으로 지금 PLC하고 지금 연결해가지고 터치로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거 이제 터치로 이제 더 간단하게 인버터를 돌리고 구동할 수 있고 여기서 각 전류가 어떻게 되냐 뭐 여러 가지 정보를 또 볼 수 있게끔 해놨고
파라미터 조절도 여기서 가능합니다. 간단하게 이제 요 랜선을 이용해가지고 이더넷 기능으로 둘이 연결이 쉬우니까 쓰기 편합니다. 이건 이제 A800하고 GOT2000하고 이제 터치하고 인버터 바로 다이렉트로 연결이 가능한 제품입니다. 뭐 PLC 연결한 것보다 조금 기능이 떨어질 수는 있는데 웬만한 기능은 다 쓸 수 있으니까 여기서도 뭐 기기를 돌린다든지 뭐 속도 조절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수명 확인을 어느 정도 할 수 있고 뭐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RPM으로도 뭐 볼 수 있고 이 정도의 이제 자카를 넣어가지고 기기를 돌릴 수 있습니다. 뭐 파라미터 설정도 어느 정도 가능하고 뭐 알람 뜨는 것도 볼 수 있고 알람 내역도 볼 수 있고 그래프로 어디 문제가 생겼는지 집어서 볼 수도 있고 직관적으로 이제 더 쓸 수 있게끔 GOT랑 연결시켜 놓은 제품입니다.